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은 1인 가구에게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다. 4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아침 식사는 현대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실제로 거르고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그다음 아침에 많이 바쁘다든지, 아니면은 뭐 식욕이 없다든지 이런 이유로 아침을 거르게 되는데,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그 전날 저녁 식사와 그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에 식사 사이에 기간이 아주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점으로 인해서 집중력 저하, 의욕 저하, 무기력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걸으며 자주 굶을 경우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감소와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 다른 식사 시간에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된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증가시켜 나쁜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하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며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 비만이 발생한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 연구팀도 혼자 사는 사람은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몸에 해로운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점을 지적했고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 건강이 나빠진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